안녕하세요, 빠두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마노 사라고사 SW25000 제품 리뷰입니다. 그동안 드론 원투 낚시하면서 캐스팅 거리를 계속해서 늘려봤습니다. 처음에는 대략 150m, 그 다음에는 200, 300m, 그리고 500m까지도 해봤는데 합사 원줄 길이 제한도 있었고 무엇보다 500m 정도를 손으로 감으려고 하니 생각보다 힘이 들기도 해서 좋은 스피닝 릴이 필요했습니다. 드론 낚시만 생각하면 전동 릴이 좋기는 한데 다양한 낚시 활용성이랑 무게 그리고 가격 생각하면 스피닝 릴이 낫다고 생각해서 합사 원줄을 많이 감을 수 있는 스피닝 릴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1000m를 감을 수 있는 시마노 스텔라 30000번인데 너무 비싸서 포기했고, 그 다음으로 알아본 게 펜 슬래머 1500이랑 시마노 사라고사 SW25000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시마노 사라고사 25000 드랙 사운드를 듣고 사라고사를 구매해봤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서 천천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노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65파운드 합사 630야드를 감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구매한 뉴질랜드 낚시 업체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스펙트라 합사 60파운드 800m까지 감을 수 있다고 해서 합사 60파운드 800m 감은 채로 구매해봤습니다. 사라고사 시리즈는 5000번부터 25000번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며, 제가 구매한 25000번 스피닝 릴의 무게는 960g이고 리트리브 퍼 크랭크는 113cm입니다. 최대 드랙력은 20kg으로 못 잡는 물고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스텔라 30000번 드랙력인 25kg이랑 5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수 등급이 IPX8으로 비가 오거나 파도가 치거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낚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은 IPX8이면 물에 빠져도 상관없는 걸 의미하는데 수심이 몇 미터까지인지 표기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일단 합사 원줄 800m 릴 세팅이 됐으니 이 제품 이용해서 800m 원투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파운드여서 800m 제한인데 직경이 조금 더 얇은 40파운드를 이용하면은 1000m를 충분히 감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이 오브 피싱 12 합사 40파운드를 1000m 준비해놨습니다. 800m 낚시 먼저 해보고 꿈의 거리인 1000m까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고사 25000번 드랙 사운드를 들으며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